하나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네. 빨간색 코란도를 계속 바퀴가 어마어마합니다. 저 차를 타고 지금 분당으로 갑니다. 네, 지금 한결이랑 같이 판도라 TV 분들과 식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을 잘 해야 할 텐데. 야, 소파. 네, 감사합니다. 와, 양주. 아, 아, 네, 막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려고. 네, 우리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동영상인가 봐요. 네, 동영상입니다. 아, 우리 같이. 아, 판도라 TV 가시죠. 저, 제 방송으로 오세요. 저. 안녕하세요, 염지웅입니다. 잘 보이세요? 까만색은 잘 안 보이죠? 잘 못하면 제가 옐로우 카드. 네. 그냥 판도라 TV는 다른 기업들하고 다. 우리는 되게 오픈되어 있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동영상을 제일 잘 만질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럼요, 맞아요. 뭐 풀업도 봤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하나, 둘, 셋. 영상이라서요. 네. 아. 안 보내주는구나.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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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판도라 TV에 와서 좋은 시간 보내서 어땠어요 오늘? 아, 대표님 너무 멋있으시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진짜 창작력이 좋은데요? 여기 차도 못 들어오겠네? 그렇죠. 2.2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여기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식품관인데요. 뭐 새로 오픈했다고 해서 와봤는데 아주 그냥 깔끔하게 멋지게 블링블링하게 해놨네요. 구경해보겠습니다. 프로슈토 피자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맛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대리에서 그 전통 피자 이올로 집에서 3대째 하는 피자 이올로가 즉석에서 해준 피자 먹어봤거든요. 맞아요? 그 맛은 아닌데요. 근데 확실히 이태리 맛이 나요. 그래요? 사실 이태리에서는 더 짜게 먹었고. 네, 감사합니다. 갑시다, 갑시다. 어디로 가냐? 그쪽. 주차장. 요플레, 요플레. 요플레가? 요플레 맛이야. 네,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네, 이제 차를 타고 서울로 다시 가는 길입니다. 서울을 벗어나서 여기 판교에 있는 판도라 TV. 판도라 TV 잘 아시죠? 네, 판도라 TV의 사장님과 미팅을 하고, 뭐, 이팅하기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현대백화점 지하에 가서 피자도 먹고, 그리고 뭐 새로 생긴 현대백화점 지하 식품관이 너무 뭐 잘 돼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정말 볼 게 많더라고요. 구경을 하고 지금 서울로 다시 가는 중입니다. 네, 저는 운전을 하지 않고 지금 한결이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를 픽업해서 여기까지 오고 기회를 주고 또 다시 서울까지 가는데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저는 지용이 형 핑계대고 대표님 만났어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먼지를 한번 싹 쓸...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아직은 영하의 날씨였어요. 비가 오고 근데 내가 메인이 아니야. 저쪽이 메인이야. 오늘 뭐 했니? 오늘 와서 저희 그 공연하는 거 힙합 공연하는 거 미팅하고 이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집은? 집은 사치스러울 정도로 좋네요. 아, 아닙니다. 부족한 거 많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팁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팁이요? 네. 부족한 건 옷걸이를 만들어도 됩니다. 아, 좋네요. 네, 지금 저기 오토바이 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살고 있는 집주인 베이진하우스 사장 대국준입니다. 아, 저 친구가 여기 조심히 가요. 뭘? 쉐어하우스 통합 영화가 하나 나와. 네, 이분은 소풍 게스트하우스 및 쉐어하우스 주인장입니다. Where you stay is part of your journey. 이게 원래 게스트하우스 캐치프레이즈였는데 그렇군요. 우리도 맞더라고요. 쉐어하우스. 네,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쉐어하우스와 게스트하우스. 짠. 이게 진정한 PPL이죠. 자,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형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 9시에 한결이를 만나서 분당 판교에 있는 판도라TV 본사에 가서 김경익 대표님을 만나고 그리고 현대백화점 새로 생긴 판교점 구경을 마치고 여기 베진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긴 하루였는데요. 정말 그 큐레이티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신 대표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아내와 함께 1년간 여행을 떠날 한결과도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여행 가고 또 오고 또 중간에 그 페리스코프라는 앱을 통해서 생중계 또 해보고 그 다음에 PLUP 플럽이라는 그 판도라TV의 앱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또 메시지 발신을 잘하는 그런 개인 미디어로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도 실험해보고 왔습니다. 오늘 아주 즐겁고 많이 배울 수 있는 하루였고요. 네, 오늘 푹 쉬고 이 편집을 해서 꼭 보여드렸을 할 텐데 항상 고민입니다. 내가 과연 편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그럼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